언어치료과에 대해 알려줄게. 일단 언어치료과는 일상생활에서 의사소통이 어렵거나 언어장애가 있는 사람들을 치료하는 언어치료사를 양성하는 곳이야. 특히 해전대학교 언어치료과는 보육과정도 함께 공부하기 때문에 취득 가능한 자격증이 많아. 이건 학생 언어치료사 선생님들의 실습복이야. 여기엔 말소리 분석과 청각 검사 도구가 있어. 여기는 2-3학년 학생 언어치료사 선생님들이 직접 아동을 만나 언어장애 진단과 치료를 진행하는 곳이야. 학교에서 임상 경험이 많으신 교수님들의 지도 아래 실습 경험을 쌓을 수 있는 좋은 기회지. 언어 클리닉실은 방마다 방음도 잘 돼서 검사 시 아동이 다른 소리나 사물에 관심을 갖지 않게 하여 아동이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언어 클리닉실에서 어떤 검사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궁금하지? 바로 말언어 검사야. 이 검사는 홍성 지역 아동의 말 언어 수준을 파악하여 말 늦은 아동의 선별과 조기 중재를 위해 실시하는 우리 학과의 대표적인 실습이야.